사실 지금 비가 오는데 그냥 맞고 있습니다. 뭐 아일랜드에서 이런 비는 맞으라고 배웠거든요. 이번 제주도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거나 흐렸어요. 비 오는 제주도도 참 매력 있었지만 제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속상했어요. 그래도 함께 보실래요? 제주도 첫째 날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취다선에서 지냈는데요. 비 오는 날 취다선에서 보내는 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취다선을 떠나서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하니 비 오는 제주가 조금 야속하긴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숙소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었는데 체크아웃하고도 여기에서 한동안 비를 보면서 이런저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에 살고 계신 우아한 노마드 언니 오빠가 이 뚜벅이를 구출해 주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었어요. 네, 가자마자 라면 먹냐고 막. 안녕히 가세요. 와.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쓰시면 되고요. 네. 에어컨 리모컨 여기 있어요. 네. 아까 불러주셨잖아요. 잘 열렸어요. 된 거예요. 새도 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삼치인가요? 삼치? 아닌가? 뭐죠? 삼치 같아요. 그쵸? 이야, 끝이 아니네. 계속 나오네. 댕디야, 안녕. 댕디. 댕디. 아이고. 댕디, 안녕. 소리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핥는다고? 소리야. 우와! 와! 까꿍이 진짜 잘하는데? 이렇게 잘 오! 아파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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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이뻐? 까꿍 이뻐! 이뻐! 응, 이쁘다. 까꿍 이뻐? 언니 뽀뽀? 뽀뽀? 언니 이거 돌아다니더니 이제 자. 들자. 오늘도 시작. 지금 비가 오는데요. 비가 와도 제주도는 할 게 많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빛의 벙커라는 약간 신개념 미술관이 있는데 거길 갈 겁니다. 와, 집을 나서자마자 이런 풍경 좋다. 오비를 써도 자꾸 벗겨져가지고 뚜벅이는 걸어서 왔습니다. 빛의 벙커. 저처럼 걷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차 타고 다녀요. 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지금 아침부터 차가 꽤 많습니다.
피곤해서. 여기 어딨냐? 어딨어? 차 마시고 조금 제주 관련 책 읽다가 바람 솔솔 들어오는 창문 옆에서 누워있습니다. 자려고요. 근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지만 누워있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잠을 와라. 좀만 딱 30분만 자면 될 것 같은데 잠이 안 와요. 지금 저기 맹수가 보이시나요? 저 들깨인가? 너는 착한 개니 나쁜 개니? 왜 목줄도 없이 그러고 있는 거야? 가까워졌다. 지금 차가 지나다녀서 여기 못 건너는 것 같아요. 저기도 개가 있습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굉장히 느긋한 개님들인 걸로. 맹수 건넜다. 꽃을 좋아하는 개였구나. 어떤 유튜버님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물린 걸 보고 저도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고기국수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대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를 뚫고 왔는데 너희 맛있어요. 더 무절임 맛있어요. 고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약간 돼지국밥? 맛있다. 맛있다. 비가 오지만 할 건 다 한다. 저는 여기 광치기 해변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 너무 좋은데? 어머, 너무 이쁜데? 비가 지금 살짝 그쳤거든요? 이쁘다. 아, 이쁜데. 제주도 굉장히 쓰레기가 많아요. 그냥 이게 쓰레기 천국인지 아름다운 제주인지. 여기 해변 되게 독특하고 분위기 있어요. 저는 광치기 해변은 처음인데 진짜 특이하다. 약간 이런 느낌. 와, 날씨 좋았으면 진짜 좋았겠다. 지금 날씨가 흐린데 약간 이 분위기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날 흐린 날 광치기 해변 한번 와보세요. 약간 서정적이야. 오늘의 아침. 지금 이 순간 가장 먹고 싶은 걸 고르세요. 오케이. 아이돌 후숙이라는 게 있어서. 인디 오마카. 나라면 막 나와요. 나라면 다 나와. 와, 따뜻해. 저는 여기서 하루 더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큰 방. 이렇게 꽃도 세팅해 주셨어요. 제주 꽃다발. 너무 좋다. 여기가 이제 편백나무로 다 만들어진 거라서 딱 들었을 때 향기가 엄청 좋아요. 저는 지금 비가 오기는 오는데 좀 줄어들어서 다시 또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 별거 없이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여기는 백기 해녀의 집이라는 맛집인데요. 여기 뷰가 진짜 죽여줘요. 뷰 미쳤죠, 진짜 여러분. 어머. 나 여기 바다 들어가야겠다. 가보자. 제주도가 아름답기는 한데 사랑받는 만큼 보호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쓰레기 밭이야, 해변이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야 이게 다? 제주도 여행 오면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녀야겠어요. 이게 뭐야? 장 쓰레기 밭이야, 쓰레기 밭.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무슨 이 영화 같은 장면이 있지? 어머! 안돼 나 빠져나가면 안돼. 에이씨.
아니 저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저기 숨 못한 사람들 봐봐. 와 멋있다. 하나 더 줬어. 오메. 오메. 진짜 멋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인생 재밌게 사신 애들. 사실 지금 비가 오는데 그냥 맞고 있습니다. 저 아일랜드에서 이런 비는 맞으라고 배웠거든요. 신발은 왜 버렸나? 빠지신 건 아니겠죠? 여기 검은 해변에 이런 조개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오, 검은 해변. 여기 아이슬란드보다 예쁜 것 같아. 너무 좋다. 지금 조금 추웠는데 이렇게 이쁜 조개 껍데기들 주웠어요. 이거 제가 지금 잠깐 주운 건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약간 인어공주가 모았을 것 같아, 이런 거. 저는 새벽 숯불 가든에 왔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파는 흑돼지 집들이 90%는 가짜래요. 진짜 흑돼지를 안 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찐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와, 이게 뭔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어떤 거야? 이렇게 생긴 모양 처음 봐가지고. 아, 처음 보세요? 네. 저희 그 축배랑 이제 테이스죠. 아. 근데 여긴 그냥 멜젓인 거죠. 껍데기 좀 올려드릴까요? 네. 사장님인데 직접 작업하신 거예요? 저 이런 껍데기 처음 봐요. 여기 껍데기를 서비스를 주는데 조금 특이해요. 잘 쉬다 갑니다. 안녕.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여기가 진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제주도 깍두기는 사랑입니다. 이거 꼭 드세요. 저 이날 오징어 줄 서서 먹었어요. 아니 무슨 오징어를 줄 서서 먹냐 하시겠지만 저는 다시 가도 줄 서서 먹을 겁니다.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맥주랑 먹었던 오징어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죠. 비가 살짝 왔는데도 분위기 괜찮았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오징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직접 건조하시는 거예요. 좀 오징어가 부족하니까 사장님이 여기에서 오징어를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행원포구라는 곳에 왔는데요. 비 오는 날에도 엄청 물이 맑더라고요. 여기 바다는 정식 명칭이 있지도 않아서 어떤 분이 이름을 지었는데 호남비치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막 유명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시크릿비치로 사람들이 잘 없어서 더 소중한 그런 해변이었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사람 많아? 무슨 서핑 하러 왔다가 사람을 치겠습니다. 월정 해변인데 이렇네. 저 제주 처음 오는 날 버스에다가 이 모자를 놓고 내린 거예요. 이제 집에 갈 때 돼가지고 이 역에 와가지고 찾는데 진짜 친절하게 대응해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 버스 최고, 금남 여객 최고입니다. 금남 여객. 아 이거 진짜 아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찾았는데 마음이 뿌듯하네.